그림과 같이 사다리꼴 모양의 밭에 오이와 토마토를 심었대. 이 밭에 65분은 오이를 심었고, 생각을 한번 해봐. 이 밭에 65%는 오이를 심었어. 그 나머지가 몇 프로야? 나머지는 전체 35%지. 그냥 이해 갔어? 그리고 그 나머지에 또 45%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식이 어떻게 나와? 전체의 35%지. 그러면 그 이게 그 나머지지. 그 나머지에 또 45%지. 그 나머지의 45%가 토마토를 심은 거지. 인형아, 이해한가? 그럼 의 45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여기서? 다시 그 나머지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돼? 곱하기 45%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토마토가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토마토를 물어본 거야? 아니면 아무것도 심지 않은? 즉, 나머지의 45%가 토마토야. 그러면 여기는 뭐야? 그건 또 나머지의 몇 프로? 55%지. 55%는 아무것도 안 심은 거지. 문제에서 물어본 건 1번 물어본 거야? 2번 물어본 거야? 3번 물어본 거야? 3번 물어본 거잖아. 이해가 이해가 한가? 3번 부분에 대한 식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식이 아니지. 토마토 물어본 식이 아니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물어본, 아무것도 안 심은 거를 갖다가 찾아야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한 거. 45%가, 그 나머지의 45%가 토마토니까 안 심은 게 아무것도 안 한 게 뭐야? 그 나머지의 몇 프로야? 나머지의 45%가 토마토라고. 아무것도 안 한 건 나머지의 몇 프로야? 55지, 이 자식아. 100에서 45 빼는 건데. 55%가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민영아, 이해 가? 그냥 한 번에 식을 써 내려가면 전체라고 하는 거 하나씩 구합시다. 전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어?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플러스 18 곱하기 8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2, 1, 2, 2, 4, 8. 28이죠. 28이랑 4랑 곱하니까 4, 8에 32. 4, 2, 8. 112가 나오겠다. 전체가 112냐. 민영아, 이해가? 그러면 오이 심었는데 오이 심은 게 65%고 그 나머지 구할 거지. 오이 심은 나머지. 오이 심은 나머지는 어떻게 나와, 식이? 불러봐. 오이 심은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 112. 112. 맞아, 잘했어. 112 곱하기 65%가 오이를 심었잖아. 그럼 나머지는? 65%를 오이를 심었으니까 얘기해. 그렇지, 35%잖아. 민영아, 잘 얘기하고 있어. 조금 느린 거지. 정답이야. 맞아. 이게 지금 나머지야. 내가 뭐하고 있는지 잊으면 안 돼. 토마토는 이거의 45%지. 그러면 아무것도 심지 않은 건, 아무것도 심지 않은 거, 빈 땅은 어떻게 해? 그 나머지 요거 112 곱하기 0.35지. 그지? 여기에 45%가 토마토 심었지. 자꾸 상상해봐. 그럼 나머지는 몇 프로야? 45%가 토마토 심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심은 거야. 나머지의 몇 프로야? 있잖아, 있잖아. 나머지의 몇 프로야? 아니, 토마토 심은 게 45%라고. 늘 생각해. 퍼센테이지는 다 더하면 몇 프로가 나와야 돼? 100%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요게 이 나머지가 100%야. 100 중에서 45를 토마토 심을 때 아무것도 안 심은 거야. 55%잖아. 곱하기 얼마? 0.55야. 100분의 55. 그럼 이게 나오는 이 별표가 뭐가 될까? 이게 답이 되겠지, 민영아. 민영아, 이해가 한 거야? 민영이 해석해봐.
이거는 112가 뭐야? 전체. 그럼 112 곱하기 35는 뭐야? 나머지. 뭐에 대한 나머지? 전체가, 전체 중에서 5이 뺀 나머지. 또 그거에 55%는 뭐야? 그 나머지 중에서도 토마토 심고 심은 그 나머지가 되겠지. 그 5이 빼고 토마토 빼고 아무것도 심지 않은 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민영아 이게 당연히 안 맞네. 퍼센테이지는 조금만 생각해봐. 그리고 둘이 합쳐서 늘 100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약간 둘이 합친 게 아니라 모두 다 합쳐서. 민영아 이해 갔어? 할 수 있겠어? 그 다음 또 몇 번? 14번 틀렸던데 아까. 할 수 있어? 민영이 할 수 있어? 16번? 자 16번부터 봅시다.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 게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돼. 나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 하면 학교에서 누구한테도 안 끌려.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 정도 하면 중학교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애들 쫄쫄매고 있을 때 니들은 절대 고생 안 할 거야. 난이도는 높게 공부하는 게 맞아. 난이도는 높게 공부하는 게 맞고 지금으로도 뭐 충분히 잘한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더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점수 안 나온다고 많이 틀렸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고. 못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잘하자고 하는 거야. 너 괜히 주먹 들고 그러지는 마. 알겠죠? 각 변의 길이를 120%로 확대한 사진의 세로가 54cm이면 처음 사진의 세로는 몇 cm냐라고 얘기했어. 이런 것도 공부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복사기 같은 거 아직 달아보진 않았겠지만 확대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야. 보통 확대를 한다, 축소를 한다라고 했을 땐 몇 퍼센트 확대한다, 몇 퍼센트 축소한다라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120%를 확대했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처음보다 커진 걸까 작아진 걸까? 커진 거야. 당연한 거야. 왜? 100이 원래 있던 건데 그거에 120%가 됐으니까 더 커진 거지. 원래 있던 거에 20%만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1보다 큰 숫자잖아. 선생님 하는 말 이해가 갔어? 이해가? 그러면 그림을 처음에 그려봐봐. 처음에 있던 사진이 있어. 근데 이거를 120% 확대했더니만 이런 사진이 되었다는 거야. 근데 확대한 사진의 길이가 54인 거야. 처음 세로의 길이를 물어본 거고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 그러면 이 상태로 그림을 놓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식을 좀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 54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니? 53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 원래 있던 네모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나올까? 곱하기 120이야. 20은 생각을 해봐. 20이라는 거 1보다 작아졌잖아. 확대돼야 되잖아. 확대돼서 더 커진 거잖아. 그러니까 20% 확대했다라는 말은 120% 확대했다는 얘기야. 120% 확대했다고. 무슨 말인지 해봐. 120%. 그럼 곱하기 얼마? 120%. 1.2. 요구한 게 54라는 얘기.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54 나누기 1.2로 구하면 돼. 그럼 소수 나눌 수 있는 요 부분은 아직 안 배웠지만 내가 어렴풋이 얘기는 해줄 테야. 나누는 수의 소수점은 없어야 된다. 소수점 땅, 소수점 땅. 그럼 얼마 들어갈까? 5는 안 들어가겠지. 4 들어가니까 얼마 들어가냐? 80이? 60이냐? 이제 이해가면 그럼 여기 몇이야? 40? 뭐가 들어가? 그럼 여기서 잠깐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120% 확대했다는 게 아니라 넓이를 120% 확대했다는 얘기. 길이를 120% 확대했다는 거야. 길이야. 이거 애들 보통 넓이로 착각하는데
길이가 120%, 길이가 확대된 거예요. 길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가, 내가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 봐봐. 이거 일단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 그럼 봐봐요. 얘 문제가 출제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이 있어. 몇 프로인가 확대를 했더니만, 넓이가 몇 배가 됐다? 라고 한다면, 네 배가 됐어. 네 배가. 얘가 별표짜리 넓이면, 별표짜리 넓이가 네 배나 된 거야. 넓이가 네 배나 됐어. 무슨 말 하는지 얘가? 그럼 도대체 몇 프로를 확대해야 넓이가 네 배가 될까? 이런 생각을 잠깐만 해봅시다. 확대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뭘 확대하는 거라고 했어. 확대 축소라는 거. 넓이가 아니면 길구나. 길이야. 길이야. 애들이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아 이거부터 연습해봐야겠다. 이 두 배 확대한 거는 몇 프로 확대한 걸까? 원래가 몇 프로야? 원래가 100%야? 무슨 말인지 해봐. 그럼 두 배 확대했다는 건 몇 프로 확대했다는 거야? 몇 프로가 됐다는 얘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20%의 두 배는 몇 프로야? 20%의 두 배는 몇 프로야? 20%의 두 배. 40%야. 그치? 맞잖아. 20%의 두 배는 40%야. 맞아. 100%를 두 배 하면 몇 배가 돼? 200%야.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돈 벌거나 막 그러면 막 보너스 200% 막 이럴 때가 있어. 명절 보너스 200%.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한 달에 만약에 200만 원을 벌어. 니들은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500만 원이라고 하자.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야. 근데 명절에 회사에서 보너스 200%를 지급하겠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내 월급에 두 배를 주겠다는 얘기야. 명절 때. 그럼 얼마 준다는 얘기야? 1000만 원. 뭐 말하는지 이해가? 뭐 말하는지 이해가? 200% 지급한다. 200%, 그건 뭐야? 내가 갖고 있는 거 두 배야, 두 배. 400%는? 네 배인 거야. 민영이 이해한 거. 희선이 이해한 거 같고. 됐어?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이거 몇 프로 확대하면 이렇게 될까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많은 학생들이 여기다 몇 프로라고 쓸 거 아니야? 400%. 퍼센트니까. 네 배 확대가 되면 퍼센트로 물어본 거니까 몇 프로? 400%. 무슨 말 하는지 가만가. 4배잖아, 4배. 4배니까 400%. 맞아? 학생들, 많은 학생들 여기다 400%라고 써요. 틀릴까, 맞을까? 틀려. 얘가 아니야, 400%. 분명히 얘기했어. 확대 축소라는 건 누구를 확대 축소하는 거야? 길이지. 길이라고 했어. 애들이 그건 뭐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4배 됐으니까 400%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넓이를 확대하고 보면 400%가 맞지. 근데 확대 복사, 축소 복사 이런 게 확대 축소라는 걸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길이를 확대 축소한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서 물어보겠지. 진짜 정답은 400%가 아니라 길이라 그랬어. 확대 축소는. 됐어? 그럼 길이가 몇 배가 돼요? 저 넓이가 4개짜리 나오겠네. 두 배지. 가로도, 가로가 2배 되고, 세로가 2배 돼야,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이해가? 아, 4배가 된 게 아니라, 4배를 확대한 게 아니라 몇 배를 확대한 거야? 2배를 확대한 거야. 그래서 200%야.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할 수도 있어. 안 들어봤던 거니까. 이런 것들 좀 알아놓으면 생활할 때도 편리하고 상식적인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확대한다, 축소한다라는 건 뭐를 확대하고 축소한다는 얘기? 길이를 확대하고 축소한다는 얘기. 뭐 말하는지 이해가. 한마디로. 요만한 조그만 사진.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이 요만한 게 있어. 아저씨, 그냥 이거보다 요만한 크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생각해요. 아저씨, 이거 4배로 확대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만해질까? 아니야. 아니야. 이만한 게 몇 개가 생기는 거야? 이만한 게 4배니까 가로 길이가 이만한 거야? 엄청 커지는 거야? 너희들 얼굴 엄청 이렇게 대빵만한 게 크게 나온다. 이해 가한가?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이 요만한 건데 이거 4배로 확대해 주세요. 아,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뭔 말 하는지 알겠냐?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만 식세우는 게, 아, 원래의 길이가 있었는데 원래의 길이는 네모, 원래의 세로가, 근데 이거를 120% 확대했더니만 54가 되었대. 이걸 120% 확대했대. 그럼 54라는 건 뭐야? 54는 네모의 120%가 54고, 퍼센트는 바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1.2로 1.2로 들어가거나 100분의 120으로 들어가야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냐? 추운 얘기해라. 알겠지? 그럼 해설 됐어? 할 수 있겠어? 단순히 공식만 외우지 말고 문제를 외워서 같이 해봐.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숫자나 위치, 퍼센트 다 바뀌잖아. 알겠죠? 그 다음 몇 번? 은선이는 욕돈 5만원을 받았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도 5만원 안 받는데. 그중 32%는 학용품을 사는데 사용했고, 남은 돈의 0.49%는 먹는 것에 사용했어.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은 얼마입니까? 이거 아까 5,26만원 똑같은 건데. 그냥 봐봐. 전체가 얼마는, 전체가 얼마, 얼마는? 얼마야. 5만원이지. 그 중에서 32%. 넘죠? 아니, 뭐, 생각합시다. 그 중에 32%. 5만원의 32%는 뭐 할 때 쓴 거야? 이 빨간색 부분은 뭘 쓴 거야? 학용품 사는 데 쓴 거야. 이해 가야 안 가야? 그 다음, 남은 돈. 남은 돈이 여기지. 흰색이잖아. 남은 돈의 0.49. 남은 돈의 0.49. 남은 돈의 0.49. 남은 돈. 남은 돈의 0.49는 먹을 걸 사는데 썼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무슨 말을 이제 감? 이해 가? 따로따로 구해본다면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일단 학용품을 사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학용품을 사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식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시작. 5만원. 입 벌려, 입 벌려라. 곱하기 100분의 68이지. 32%는 학용품 샀으니까 그 나머지 구하라 그랬잖아. 미영아, 이해 가한가? 그럼 68이죠. 됐어요? 이거 계산 잠깐 해볼게. 짠짠. 그러면 500 곱하기 68이네? 맞아? 그럼 0, 0 두 개 써주고 5 곱하기 68이라고 생각하면 58에 40? 5, 6, 34. 나머지가 34,000원이네?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두 번째. 두 번째. 남은 돈이 34,000원이야? 남은 돈에 34,000원. 즉, 그 중에서 0.49는 먹을 걸 샀다 그랬지. 그러면 먹을 걸 사고 난 나머지. 그것이 바로 진짜 답이지. 됐어? 이거씩 한번 써볼까? 남은 돈이 얼마야? 34,000원이지. 곱하기 나머지 0.49를 먹는 데 썼으니까 100분의 51. 민영아, 이해 가한가? 찬민아, 너도 이거 입 벌리면서 얘기해라. 대답하면서. 대답하면서 찬민아. 민영이도 마찬가지고. 녹화. 민영아, 입 벌려야 돼. 얘기해. 공 두 개 지워지고 공 두 개 지워지지. 340 곱하기 51이잖아. 뭐 저는, 어? 저 어떡해요? 그럼 곱해가지고 뭐 어떡해? 14는 4. 14는 3. 54 20. 53 17. 0, 4, 3, 7, 1. 17, 3, 4, 0. 답이 없으면 창피한데? 답이 있나요? 있네요! 다음 몇 번? 5번. 이거 이해 가니 안 가니? 이해 가요? 민영아, 이해 가? 그 다음 몇 번? 8번.
인구가 8만 명인 어느 도시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전체 인구의 8.5%래. 그럼 여기까지 문제 딱 읽어봤을 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8만 곱하기 0.085가 되겠지. 8만 곱, 여기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8.5%니까 100분의 8.5, 1000분의 85, 0.08. 미안하다. 노인 인구가 65세 노인 인구분 인구가 노인 인구 전체 8만 명 중에서 8.5%가 노인 인구라고 했잖아. 그럼 곱하기 8.5%지. 그럼 몇 분의 몇이야? 고민하지 말고 일단 100분의 8.5. 100분의 8.5잖아. 그냥 100분의 8.5잖아. 이해가 안 가? 그냥 100분의 8.5인데 소수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들어가지? 100분의 8.5잖아. 고민하지 말고 소수점 땅, 소수점 땅. 이해가 안 가? 1000분의 85. 0.08. 그래서 이해 갔어? 그냥 이해 갔어? 이들 중에서, 이 사람, 이분들 중에서 72%가 여성이라고 한다면 이거부터 계산해봐. 하나씩 하자. 급하게 하지 말. 1000분의 85니까 03개 지워지겠다. 80 곱하기 85지? 80 곱하기 85니까 요렇게 생각하고 0 하나 써주고 85 곱하기 8이라고 하면 되겠지. 85 40 88 68 맞냐? 맞아. 6,800명이 노인인구라고. 8만 명 중에서. 이해 갔냐, 안 갔냐? 이해 어디에 갔어? 이들 중에서, 노인인구 중에서, 6,800명 중에서 72%가 여성이래. 그럼 65세 이상 여성 인구수는 65세 이상의 여성 인구수는 6,800 곱하기 72%라고 했지. 이건 72%잖아. 그 나머지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곱하기 얼마? 100분의? 72. 응, 두 개 지워지고, 응, 두 개 지워지겠지. 그럼 68 곱하기 72. 옆에다 계산 조그맣게 하고 이식은 건들지 말고. 28에 16, 26, 13, 78에 56, 5 올라갔다, 76, 47. 그럼 6, 9, 8, 4, 4, 8, 9, 6. 이해가 안 가? 10 이해 갔어? 미영아 이해가? 진짜 이해가? 응. 멍 때린 것 같은데 방금? 약간. 진짜야? 응. 회사 됐어? 그 다음 몇 번? 몇 번? 관형 맞추기 게임에서 민지는 20번을 던져서 13번을 성공시켰고, 그러면 민지의 성공 비율은, 성공 확률은 어떻게 돼? 20번 중에서 13번을 성공시켰대. 이게 민지의 성공 비율이지. 그죠? 나중에 확률도 공부하고. 현정이는 40번 던져서 27번을 성공시켰대. 그 현정이의 성공 비율은 어떻게 돼? 40분의 27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두 사람의 성공 비율을 각각 100분율로 나타나니까 곱하기 여기다 얼마만 하면 돼? 100만 하면 되겠지. 너무 어렵냐? 성공률이라고 했는데 성공률을 이렇게 나타내야 될지를 몰랐어? 이거 누가 질문했어? 몰랐어? 근데 왜 질문했어? 민영아. 응? 네가 질문해? 네가 질문해? 민영이 거 질문해주지 마. 넌 네 거 해. 알겠지? 네 거 해, 네 거. 희세야, 옆에서 너가 챙겨주기 시작하냐? 그러면 챙김을 받는 애는 그게 당연히 지역이야. 그게 친구 비유한 게 아니다. 내 또 그냥. 알겠죠? 신경 쓰이는 거는 내가 알 텐데, 모르진 않는데, 내 또 해야 돼. 그래야 지가 얘기한다. 네가 얘기해, 송민영 씨.
나누면 얼마야? 5지? 그럼 65% 맞아 안 맞아? 0 나눠주고 0 나눠주고 됐어? 20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냐? 그럼 27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57에 35, 523 262 따라오겠냐? 27에 14 250 계산 따라오고 있다고? 네. 따라오고 있다고 해. 야, 이거 나누기 한 자리 숫자 곱하기 한 자리 숫자는 할 수 있어야 돼.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야. 2로 나누는 걸. 여기 2, 6, 10이 들어가겠지. 안 쓸 거다. 나머지 얼마? 나머지 1이지. 12 들어갈 거니까. 그럼 15지.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 2, 7에 14지. 그럼 나머지 1이지. 뒤에서 0 내려오겠지. 2, 5, 10이죠. 맞아, 안 맞아? 나눠봐. 나눠봐. 얼마 들어가? 3 들어가? 그 다음. 그 다음. 오케이. 왜냐면 해봐야 돼. 해야 늘어. 해야 늘어. 해야 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꾸 암산해 버릇해야 늦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답 이해 갔어? 이게 답이야. 그 다음 몇 번? 어느 옷가게 원가에 8%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한다고 한대. 원가가 85,000원의 양명은 이 옷가게 얼마일까? 원가에 8%의 이익을 붙인다고. 하이마트에 그만하면 안 돼 진짜. 하이마트에서 물건을 파는데 20% 세일한대. 원래 100%에 파는데 20% 세일을 하겠대. 세일. 그럼 몇 프로에 팔겠다는 얘기야? 80%에 팔겠다는 얘기잖아. 세일이니까. 세일이니까. 이해 가, 안 가? 이해 안 가? 야, 열 번도 넘게 듣지 않았냐? 하이마트 얘기는 진짜? 이해 안 가냐? 이세요? 아니, 왜 못 들어? 이마트 멍때리고 있어. 하이마트에서 물건을 파는데 20% 세일하겠대. 그럼 몇 프로에 팔겠다는 얘기야? 80% 팔겠다는 얘기야. 공장에서 15% 이익을 붙여서 팔겠대. 그럼 몇 프로에 팔겠다는 얘기야? 아니, 이익을 붙인다니까 자꾸 그러네. 이익을 붙인다고. 이익 붙인다고. 110? 5%. 그래서 X% 할인, X% 이익, 이것까지 했잖아. X% 할인은 100분의 100 X. X% 이익은 100분의 100 플러스 X. 할인, 혹은 세일은 빼기. 이익은 더하기. 원래가 100%고. 이해 가, 안 가? 어떤 공장 주인이 120%를 팔겠대. 원가에 120%. 그럼 얼마의 이익을 붙인 거야? 20, 20, 20. 너무 놓지 말고 잘 들어. 공장에서 물건을 파는데 어떤 가격이 있어. 원가가 있어. 그 원가에 120%에 팔겠다 그랬대. 120%에. 머릿속에 숫자 쓰고 그 얼마 이익을 붙인 거야? 얼마 이익을 붙였길래? 20% 이익 붙여서 120%에 판단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정신들 차려. 8% 이익을 붙이겠대. 원래 가격이 몇 프로인데? 원가 85,000원에 파는 거를 몇 프로에 파는 거야? 원가 그 자체 85,000원에 파는 거. 85,000원짜리를 85,000원에 파는 걸 몇 프로에 판다는 얘기야? 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에 팔겠대.
원짜리를 그냥 만 원짜리 판다고. 세일도 안 하고 이익도 안 붙이고 만 원짜리 그대로 만 원짜리 팔겠대. 몇 퍼센트에 팔겠다는 얘기야. 100%. 100%에 팔겠다는 얘기잖아. 원래 그 가격 자체가 100%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00에서 빼준 거고 100에서 더 해준 거 아니냐? 맞냐, 안 맞냐? 뭔 말 하는지 모르냐?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아? 85,000원을 85,000원을 판다는 것 자체는 100%에 판다는 얘기야, 그냥. 그러면 돈이 안 남잖아. 그러니까 이익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몇 프로 이익 붙였어? 그럼 몇 프로에 팔겠다는 얘기야? 그래! 이해 안 가? 이해가 안 간다고? 뭐가 이해가 안 가? 어디가 이해가 안 가? 8% 이익을 붙인다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원래 있던 가격에 15% 이익을 붙이겠대. 그럼 몇 프로에 팔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답을 하라고. 민영아, 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대답을 하라고. 내만 하면 내가 아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잖아. 하이마트에서 물건을 파는데 20% 세일을 하겠대. 몇 프로에 팔겠다는 얘기야? 몇 프로에 팔겠다는 얘기야? 원래 가격을 그대로 갖다 파는 게 100%에 파는 거라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몰라? 만 원짜리를 만 원에 파는 걸 100%에 판다는 거고, 100%가 뭐야? 100%가 숫자가 얼마야? 100분의 얼마야? 100%가 숫자가 100%가 비율이 얼마야? 100분의 얼마야? 민영아, 80%는 비율이 얼마야? 시계는 80%라는 거 못 들어오고 비율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아니, 퍼센테이지가 뭐야? 퍼센트가 뭐야? 민영아, 백분율이 뭐야? 백분율이 뭐야? 백분율. 민영아, 백분율이 뭐야? 뭘 보고 백분율이라 그래? 아니, 뭘 보고 백분율이라. 개념 외울 거면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 외울 거는 외우라고. 공식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개념 외워야 될 것도 외우는 거라고. 계산해서 숫자 외워서 하는 그 수학은 끝났다고. 이제 외울 건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민영아. 아, 이게 답답하게 왜 그러냐. 지금 비와 비율이 지금 똑같은 거 하고 몇 번째냐 지금. 네네네 하고 대답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끝이야? 내가 이렇게 물고 안 늘어질 줄 알았니? 뭔가 불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생각하면 안 돼, 민영아. 백분율이 뭐야? 그래서 백분율이 뭐야? 개념 외워. 개념은 외우라고. 개념은 외우라고. 비율에다가 100만 곱하면 백분율이라니까? 백분율 뭐라고? 비율 곱하기 100이라고. 백분율 뭐라고요? 비율 곱하기 100이라고. 비율 곱하기 100이라고. 백분율 뭐라고? 백분율 뭐라고?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숫자떡 넣어서 그냥 곱하기 나누기 더셈 뺄셈 하고 그게 수학이야? 무슨 수학을 뭘 배워갖고 온 거야?
너는 나랑 만난 지 한 달 넘었다. 나 이제 적응할 때 됐다 그랬어, 내가 분명히. 계산의 영역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랬어, 수학에서. 개념 외울 건 외워.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뭐가 이해야? 백분율이 비율 곱하기 100인데 그거 이해할래? 그 이해가 돼? 백분율을 왜 비율 곱하기 100이라고 하니? 왜 비율 곱하기 100이라고 하냐? 수학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수학은 이해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그러지? 니들 혹하게 만들려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수학이구나. 아, 계산해서 하는 방법만 알면 나오는구나. 하는 방법만 알아서 답이 나오는 건 계산이라고. 그건 계산의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그거는 안 외워도 되지. 그걸 왜 외우고 앉아있어? 그 외우는 게 웃긴 거지, 그건. 그 수학이 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너 이거 이해 가? 이 벽 색깔이 흰색인데 흰색이라는 거 이해가 가니? 이걸 이해할래?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 의자라고 하지? 이거 의자잖아. 의자 이해가 가? 이걸 의자라고 하는데 이해를 하냐고. 이해가 뭔지 모르냐?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이해라는 거야. 근데 이걸 이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원리가 있어? 인간들이 살면서 그냥 정한 거잖아. 이걸 의자라고 하자라고. 인간들이 살면서 그냥 정한 거라고. 비율에다 100을 곱하면 100분율이 나온다고. 100분율의 정의를 이렇게 그냥 얘기한 거야. 이렇게 정한 거야. 저건 외우는 거라고요. 외우는 거.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백분율에 대한 내용이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전체 기준량을 100으로 잡았을 때 나타나는 비교하는 양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것,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어. 그거 이해하는 거 아니야. 인간들이, 사람들이 살면서 전체 기준량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100으로 통일하자. 뭔 말하는지 이해가? 100으로 통일하자 라고 해서 기준량을 100으로 통일한 게 그게 백분율이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거잖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라고. 이거는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외우라고 했잖아. 백분율은 비율에다 100만 곱하면 된다고를 몇 번을 얘기하냐. 얘기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 머릿속에 그냥 비율에다 100 곱하는 거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외우는 거라고. 외우는 거. 엄마 핸드폰 번호는 아니? 엄마 핸드폰 번호 외우고 있니? 그거 어떻게 외웠니? 썼냐? 니들 이름이 손민영, 양희선라는 건 썼어? 글씨 외우고 나서 엄마가 학원 뭐냐 유치원 선생님이 이름 100번 쓰기 1000번 쓰기 해서 썼어? 주변에서 불러주고 니들끼리 부르고 내가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익숙해져서 외운 거 아니야? 외운 게 아니라 외워진 거잖아. 수학의 개념은 외우는 거, 또 외우는 거지만 외워지는 거에 가까워야 돼. 반복해야 된다고. 백분율 퍼센트 얘기 나올 때마다, 퍼센트 얘기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잽싸게 생각해야 된다고. 0.1초도 안 걸린다고요. 퍼센트 기호만 보면 생각하라고. 저건 백분율이고 백분율은 100에다가 비율에다가 100을 곱한 값이라고. 비율에다가 100을 곱한 값이 8이라고. 그걸 생각하는데 0.1초도 안 걸린다고, 외우고 있으면. 근데 왜 그걸 안 해? 아니지, 못하는 거지. 안 외우고 있으니까. 100분율이 뭐야? 비율 곱하기 100이지. 저 8%래. 저 비율이 얼마? 어! 100분의 8. 저 8% 딱 보면 저 8%의 비율이 얼마야, 그냥. 100분의 8, 민영아. 그럼 100%는 얼마야? 비율이. 100분의 100. 100분의 100. 맞지? 약분하면 얼마야? 1. 1이라고. 1.
곱하기 1하면 뭐나? 원래 있던 거 그대로 나오지 않아? 민영 곱하기 1하면 뭐나? 민영이 나오지. 희도 곱하기 1하면 뭐나? 희도 나오잖아. 8만 5천원에다가 1 곱하면 얼마나? 그럼 8만 5천원에 100%는 얼마? 8만 5천원이지. 맞아, 맞아. 8만 5천원짜리 8만 5천원에 판다는 얘기가 몇 불에 팔겠다는 얘기야? 8만 5천원짜리를 8만 5천원에 팔겠대. 그 몇 불에 팔겠다는 얘기야? 100%. 그래, 곱하기 1이니까. 이니까 이니까. 뭔가는 이니까. 외울 건 외워. 외울 건 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공식도 외우는 건데 이런 것들도 외워야지. 외우라고 했잖아. 정, 수학에서 정의라고 해. 선생님이 수업할 때 정의 땡땡이라고 하는 건 정의는 이해하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야. 정의를 외워놔야 얘를 암기해야 얘한테서 뽑아내서 이해를 하지. 이것조차도 안 외우고 무슨 공식을 유도하고 무슨 수학을 하겠다고. 그냥 숫자 때려면서 답고 하는 건 수학이 아니라고요. 몇 번을 얘기하냐. 이제 나한테 적응 좀 해라. 왜 곱하고 왜 나누고 왜 빼고 왜 더하는지, 그 숫자가 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공장에서 15% 이익을 붙이겠대. 원래 있던 그 가격에 그대로 파는 걸 몇 프로에 판다는 얘기냐면, 니 그 스마트워치 50만원짜리를 50만원에 그냥 팔겠대. 그럼 몇 프로에 판다는 얘기야? 그래. 근데 거기에 20% 이익을 붙이겠대. 이익을 붙이겠대. 원래 100%에 팔던 걸 20% 이익을 붙이겠대. 응용해? 그럼 몇 프로에 팔겠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복잡하게도 생각하지 마. 하라는 대로 말해. 하라는 대로.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봐. 다시 한번 하이마트 얘기합시다. 하이마트에서 세일을 한대. 세일은 깎아주는 거지. 이익은 이익을 붙이는 거고 더해주는 거고. 하이마트에서 세일을 하는데 20% 세일하겠네. 원래가 100%에 파는데 20% 세일 안 된다. 됐어? 그럼 몇 프로 팔겠다는 얘기야. 전화 안 해. 15% 이익을 놓친 걸 그렇게 하게 되네. 세일이니까 깨지. 100에서 20. 그래서 80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이익 붙였어. 15%. 그럼 몇 프로 팔게 되네. 어? 15% 이익을 놓친다고? 15% 이익을 놓친다고? 15% 이익을 붙인 거야. 그럼 몇 프로 팔겠다니? 민영아, 100%에서 20% 세일한다 그래서 80%라고. 그 100에서 20 빼서 80이라는 숫자를 부른 거잖아. 맞아, 맞아. 15% 이익을 붙이겠대. 15% 이익을. 어? 민영아? 몇 프로 팔겠다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6면 8만 5천 곱하기 얼마야? 100분에 108이지. 이게 끝나지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 맞지? 공 두 개, 공 두 개 없어지면 뭐야? 850 곱하기 108이지. 850 곱하기 108. 이거 하면 답 나와 안 나와? 답 나오겠지. 민영아, 희소야, 이거 다른 애들 어떻게 계산할 줄 알아? 이거 다른 애들은 이렇게 계산해.
판매가는 내가 판매하는 가격, 내가 판매하는 판매 가격은 원가 혹은 정가에다가 더하는 거야. 얼마를? 할인한 이익금을 더하는 거야. 이익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85,000 곱하기 얼마? 100분의 8%. 8% 이익 붙인다. 85,000을 8% 이익 붙이니까 85,000 곱하기 100분의 8.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줘서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애들은 이러한 공식도 외우고 있을 거고요. 이 계산도 따로 해서 둘이 더해서 쓸 거라고. 근데 그걸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앞에 건 대답 다 하면서 숫자만 바뀌니까 왜 대답을 못하냐? 희성, 하이마트에서 물건 파는데 X% 할인하겠대. 몇 프로 팔겠다는 얘기야? 있는 거 규칙 그대로 갖다 가면 되잖아. 100배기. X%에 팔겠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공장에서 물건 파는데 A% 이익을 붙이겠대. 그럼 얼마에 팔겠다는 얘기야? 100%에 100 더하기. A%에 팔겠다는 얘기지. 이게 그렇게 어려워? 할인만 빼고, 이익이면 더하라고. 어디에서? 원래 값 100에서. 100%에서. 뭐 말하는지 가냐, 안 가냐. 내 이 설명 지금 한 번 첫 번째가 아니지. 많이 했지. 그럼 많이 했을 때면 다 네네네 하고 넘어가. 모른다고 그때 얘기하든가. 퍼센테이지는 진짜 어려워요. 저는 그냥 포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게 포기한 내용이냐? 뭐 하나 버리고 가는 것이 싹 다 주워 담아도 모자를 파네. 뭘 포기하고 뭘 저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뭘 했다고 뭘 해봤다고 저건 안 돼요. 안 돼? 그런 생각하면 민영 알 거냐? 민영이 다시 마지막이야. 생각하고 잘 들어. 잘 대답해. 내가 집게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0원이야. 원가가 500원이라는 얘기지. 됐어? 근데 원가 500원인데 500원을 팔면 안 되잖아. 이익을 붙여야 되겠죠? 25% 이익을 붙일래. 25% 이익? 그럼 얼마에 팔겠다는 얘기야? 10원은 어떻게 나와? 아니, 그러니까 총 10, 총 가격. 이게 500원짜리야. 원가가 500원이야? 500원에 25% 이익을 붙였어. 500원에 25% 이익을 붙였어. 왜냐면, 그러면 10 어떻게 나와? 네가 방금 120%라며. 125%라며. 누구의 125%야? 얘 500원. 500원에 125%라고, 민영아. 10 어떻게 나? 500원의 25, 125%라고. 500 더하기 25%가, 민영아, 말이 돼? 25%라는 건 비율이잖아. 누구에 대한 비율이야? 전체에 대한 비율. 어떤 가격? 500원에 대한 가격의 비율이라고. 민영아, 500원에 25% 이익을 붙여서 125%에 판다 그러면 500원의 125%잖아. 그럼 500 곱하기 100분의 125가 되겠지. 이해 안 가? 이해 가? 진짜 가? 계산하는 식은 두 가지라 그랬어. 어떻게? 처음에는 85,000원에 더해줄 거야. 뭐를?
원가의 8% 이익을 붙인다 그랬으니까 이 8만 5천 원의 8%를 계산해서 원래 있던 가격에 더해줘서 나온 그 값이 답인 거야.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8% 이익을 붙인다는 것은 원래 있던 가격 그대로 파는 게 100%인데 8% 이익 붙이니까 곧 몇 프로에 팔겠다? 100분의 108%에 팔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계산한 값도 똑같이 별표가 나올 거야. 위에 것이고 밑에 것이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같은 시기야. 이 얘기가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위에 것이고 밑에 것이면 같은 시기야. 위에 것이고 간단하게 나타내면 밑에 게 돼. 수치적 계산하면. 나 아직 계산할 줄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사람인지라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면 대답은 해. 근데 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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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재차 물어보잖아. 이해하냐고. 내 수업할 때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니? 아니잖아. 재차 물어보잖아. 이해하냐고 이해하냐고. 거기서 모를 것 같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니들이 내라고 하면 나는 그 다음 단계로 간다고. 또 내라고 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가. 근데 모른대. 그럼 또 바꾸어야 돼. 또 기초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다시. 이러면 짜증이 나지 마. 모르는 것 같을 땐 요때 딱 얘기해. 모른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선생님 그때는 진짜 됐었는데 다시 하려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했을 때 안 되면 그때 바로 얘기하라고. 바로바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 니들 안 넘겨. 절대 안 넘겨. 알겠어요? 절대. 내가 네 영어 선생님 내가 어떻게 꼬셨는데? 어? 같은 직장에서 2년 동안 내가 옆에서 보고 겁내 내가 계속 내가 어? 계속 거의 2년 동안 내가 탐색을 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전투적이고 전략적이고 집요하게 내가 어? 그렇게 해갖고 내가 굉장히 집요해. 선생님, 그냥 안 넘어가. 민영아, 모를 것 같으면 얘기해, 그때그때. 알겠어? 뭐 그냥 넘어갔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생각 하지 마. 난 절대 그냥 안 넘겨.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퍼센트에지 얘기해. 봐봐. 100분율이 뭐라고? 비율 곱하기 100. 빨리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빨리 얘기. 자꾸. 알겠죠? 가연인의 학교. 가연인의 학교 학생 중에서 75%인 540명이. 학생 중에 75%인 540명이. 지금 전체 인원 알아 몰라. 모르지. 그치? 그럼 전체 인원을 내가 박스라고 해볼까? 여기서 만 전체 인원 이게 다 이게 구하는 거니? 그러면 네모의 75%가 540이라는 얘기 아니? 맞아 안 맞아? 네모의 500 75%는 540명. 네모의 75%는 540명. 맞아 안 맞아? 맞아? 네모의 75%는 540명. 맞아, 맞아. 저 한국말 그대로 식으로 옮겨봅시다. 시작. 네모 곱하기 100분의 75는 540명. 맞아, 맞아. 그럼 네모 구하면 되겠지? 네모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 540을 100분의 75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곱하기 역수취해주면 되니까 75분의 100이지. 이해 갔어?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겠지. 계산해줄까?
괜찮아? 이건 맞췄어? 이 비행 맞췄어? 이거 이렇게 계산했어? 응. 근데 뭔 말이지? 그 다음 몇 번이냐? 23번. 모르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얘기하기야. 23번은 괜찮아? 모를 것 같으면 진짜 바로바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넘어가면 안 돼. 기계적인 네네네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그 니들 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책임감이 따르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대답 신중하게 해야 돼. 다음은 한 모서리에 모서리가 2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 10개를 쌓아서 만든 거래. 입체 대용 가와 나의 겉넓이의 합은 몇 제곱센치입니다. 합은 가와 나의 겉넓이의 합이래. 한 면 길이가 2cm짜리니까 이거 하나 넓이가 얼마야? 4지. 4잖아. 맞아 안 맞아? 그 4짜리가 됐어? 몇 개 있는지 보자. 이해가? 보는 방법은 정면에서 보고요. 뒷면에서 보고요. 옆면에서 보고요. 옆면에서 보고요. 위에서 보고요. 밑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세요. 자, 정면에서 보는 거고 얘는 밑에서 보는 거고 얘는 오른쪽에서 보는 거고 얘는 후면에서 보는 거고 뒷면이라는 얘기야. 얘는 윗면에서 보는 거고 위에서 보는 거야?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왼쪽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사방팔방에서 다 보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됐어? 그럼 봐. 가야 4짜리가 자 정면부터 얘기할까? 정면에서는 정면만 봐봐. 몇 칸이 있어? 넷, 셋, 둘, 하나 있죠? 넷, 셋, 둘, 하나 있죠? 총 몇 칸이 있어? 열 칸. 이제 가면 열 칸. 후면에서도 몇 개가 있을까? 후면에서도 열 칸 있겠지. 됐어? 자, 그 다음. 위에서 봐봐. 밑에서 보고. 상상해야 돼. 위에서 보고 밑에서 봐. 자, 얘들아 봐봐. 이 도형을 밑에서 봤을 때 모양하고, 위에서 봤을 때 모양하고, 같을까, 안 같을까? 같겠지. 같지. 여기만 보일 테니까. 이해가 안 가. 같겠지. 선생님 하는 말 이해가 안 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위에서 봤을 때 몇 칸이야? 위에서 봤을 때 네 개지. 그럼 뒤에서 봤을 때 여기 밑에서 봤을 때도 네 개가 나오겠지. 이해가 안 가. 또 왼쪽에서 봐봐. 오른쪽에서 봐봐. 오 같을까 안 같을까? 같겠지. 몇 칸씩 있어 각각? 네 개씩 있겠지. 선생님 한 말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어? 그럼 여기가 얼마나? 정면 40, 후면 40. 됐어요? 위에서 16, 밑에서 16, 왼쪽에서 16, 오른쪽에서 16. 다 더해볼까요?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일단? 얘네 둘은 80이죠. 이거 네 개 다 더해볼까? 16 곱하기 4만 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 64지. 그럼 둘이 더하니까 얼마? 140? 4인가요? 이해 가인가? 가는 144네? 됐어? 나는 조금 이제 요령 아니까 얘는 144야. 나는 요령 아니까 한꺼번에 가자. 한꺼번에 4짜리가 정면에 몇 개 있어? 정면에 넷, 셋, 둘, 하나지. 맞아, 안 맞아? 그죠? 후면에 몇 개 있어? 똑같이 10개 또 있겠죠?
느낌이 와야 돼. 됐어요? 그 다음 위에서 봐봐. 요거 하나지? 맞아, 맞아. 요거 하나? 어. 왜 잘라? 뚝 잘라. 얘랑 얘랑 다음 몇 개? 위에서 봐봐,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봐봐. 위에서 봐봐. 자, 위에서 봐. 잘려보나 그러지 말고 그냥 봐봐, 봅시다. 위에서 봐봐. 그다음 밑에서 봐봐. 밑에서 보면 몇 개? 밑에서 보면 네 개겠지. 위에서 봐봐. 위에서 봐도 몇 개 나온다. 똑같겠지, 밑면이랑. 얘 강한 거. 어차피 이것도 여기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다 더하면 밑에 거 똑같이 나온 거 아니야? 오,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 오, 좋아요. 좋아요. 똑같이 네 개 있고. 그 다음 옆에서 보면 왼쪽, 오른쪽에서도 각각 몇 개씩 있겠어? 네 개씩 있겠지. 어, 쓰고 나서 보니까 앞에서 구했던 144랑 계산해봤자 어떨까? 똑같겠지. 한마디로 가와 나의 건널비는 어떻다? 같다가 나오겠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어느 나와? 288 나오겠지. 얘는 144니까 합이라고 했고.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갔어? 입체대응 어떻게 보는 거야? 입체대응 보는 방법 정면, 후면. 됐어요? 윗면, 아랫면, 왼쪽, 오른쪽.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 그 다음부터 이거는 거는 그래.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비와 비율 단원 중에서 1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제일 어려워. 이거는 인정. 이건 아직 무리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25번은 여기 위에다가 X 조금만 붙여. 번호 위에다가 조금만 붙이고 이거는 듣기만 해. 듣기만 해. 듣기만 하고 고치지는 마. 아직은 조금 무리야. 중학교쯤 되면 쉬워져. 그러면 8명이 20일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이 있대. 8명이서 20일 만에 마칠 수 있대. 8명이 14일 동안 일을 한 후에 나머지 일을 3일 만에 끝내려고 하는데 15일째는 몇 명이 더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중학교 프리버전이 아니라 초등학교 프리버전이라고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 프리버전 이해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쉽거든. 이런 건 이해하는 거야. 8명이 각각의 한 명당 하루에 일하는 양이 똑같은 거야. 한 명당 하루에 일하는 양이. 뭔 말인지 해봐. 그 8명이 20일 동안에 8명이 20일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전체 워크 1, 1, 1, 워크, 워크. 전체 워크의 양이 8명이서 20일 동안 일해야 되니까 둘이 곱함으로써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160이라고. 남아있는 1, 업무 1, 워크, 워크의 양을 숫자로 표현하는 게 웃긴 일이지만 전체 양을 8명이서 20일 동안 일을 해야 끝난다 라고 봤을 때 전체 1의 양을 160이라고 숫자로 정할 수 있다고. 160이라고. 워크, W-O-R-K, 1. 워크, 미안해, 발음이 웃기지? 이해해? 워크 하면? 아니야, 워크. 됐어요? 워크. 얼 발음도 워크. 자, 이 8명에서 20일 동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전체 1의 양이야. 다시 말하면 전체 1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명수와 날수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어. 일의 양을. 됐어? 근데 8명에서 14일 동안 일을 했지. 그 8명에서 14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이때도 어떻게 뭐 일의 양이 나오겠지. 명과 일을 곱했으니까. 그 다음 나머지 일을 3일 만에 끝내려고 한대. 3일 만에? 3일 만에? 그 몇 명 곱하기 3일 동안 일을 해야 몇 명 곱하기 3일 동안 일을 해야 이 둘을 더한 것이 전체 1의 양과 같아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구해보면 160이 될 거고 얘는 둘이 곱한 거 8432 112가 될 거고 더하기 네모 곱하기 31이 되는데 112를 먼저 160에서 빼주면 얘가 48이니 48 남아요. 그리고 네모 곱하기 3이에요. 그럼 네모는 얼마가 나올까? 3으로 나눠주니까 3이는 3, 3, 6, 18, 16이 나와요. 16. 그럼 여기에는 몇 명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16명이서 3일 동안 일을 해야 일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몇 명이 더 필요하냐고 물어봤지? 원래 8명이 있었는데 16명이 돼야 되니까 몇 명이 더 필요한 거야? 8명이 더 필요한 거겠지. 그래서 답이 8명 이렇게 나온 거야. 요거는 잠깐 X 고놓고 듣기만 해. 알겠어? 그래서 전체 1의 양은 영수랑 날수랑 곱해야 돼. 그 다음 몇 번이야? 26번은 문제 긴데 잘 맞췄어? 아니. 틀렸어? 응. 왜 지금 나와? 얘는 27번이라고 하지 않았어? 왜 질문 안 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 돼? 가로가 25cm, 넓이가 500제곱cm인데 직사각형이 있대. 그럼 봐봐. 그림을 그린다면 요렇게 될 거야. 그럼 민영아, 희사야, 이거 세로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세로 길이 구하면 어떻게 돼? 20이잖아. 왜? 20 아니야? 25랑 20이랑 곱해야 500 나오잖아. 가로가 25, 넓이가 500제곱cm, 직사각형은 세로 길이, 가로 길이 다 구할 수 있잖아.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지? 어, 그림 그려봤어? 왜? 내가 그림 없으면 예술 쪽쪽쪽 하시라 했는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할까? 도형 있는데 도형 안 나왔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 내가? 그리라고 했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네가 탁 구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지. 민영이도 이해하냐 안 가냐. 그 이제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이야.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이야. 몇 대 몇?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이니까 몇 대 몇? 25 대 20이야. 5, 5, 25, 5, 4, 20. 비율은 4분의 5야. 맞아 안 맞아? 민영아 이해가? 그럼 얘는 얼마야? 4,1은 4, 10 남으니까 4, 2, 8, 2 남으니까 4, 5, 20. 민영아 이해가? 계산 또 나와? 계산 따라왔어? 근데 뭘 이해간다고 해야 되는 거야? 계산도 따라와. 5를 4로 이런 거 자꾸 나오는 거야 민영아. 내가 계산해 주니까 그렇겠지가 아니라 자주 나와. 저런 거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4로 나누면 4, 1은 4, 1, 0, 4, 2, 8, 2, 0, 4, 5, 20, 1.6. 이 정도는 자꾸 따라와 줘야 돼. 민영아 따라오면 6학년 2학기 거 연산이 쉬워져. 6학년 2학기 거 연산이 쉬워진다고. 6학년 2학기 때도 나오거든. 민영아 이해가? 자꾸 해봐야 돼. 그 다음 몇 번이야? 이거 맞아 봅시다. 28번. 28번은 했냐? 맞아? 29번은? 했어? 괜찮아? 30번은? 질문이야? 30번 질문이야. 이거 봐, 마지막. 소정이네 반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래? 4, 10명이래. 그 중에서 여학생이 19명이라면, 야, 전체 학생 중에 19명이 여학생이면
나머지가 남학생이라는 얘기잖아. 여자 아니면 남자잖아. 중간은 없잖아. 맞잖아.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몇 명이야, 남학생은? 아, 괜찮아. 나 알아. 나도 알아. 나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써먹든 안 써먹든 저런 것 등이 자동, 반자동적으로 푸닥푸닥 생각이 나야 돼. 40명 중에 19명이 여자래. 그럼 몇 명이 남자라는 얘기야? 21명이 남자라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런 건 생각을 해놔. 21명이 남자라는 얘기잖아. 남자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 그렇지? 여학생 수는 반 전체 몇 프로네? 이거 식 그대로 써볼까? 이거 문제 짧게 바꿔봐, 한 줄로. 40명의 몇 프로가 19명이에요. 맞아, 맞아. 아, 이해 안 가? 뭔 말 하는지? 이해 안 가? 반 전체가 40명이 있어? 그 중에 10학생이 19명. 그럼 반 전체 몇 프로냐고 물어봤어. 계산하는 걸로 한다면 40명의 몇 프로가 40명의 몇 프로가 19명이에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럼 계산하는 걸로 따지면 이걸로 이거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40분의 19. 맞아, 안 맞아? 맞아? 2.5로 곱해도 되고 25로 곱해도 되고. 네가 알아서 이제 여기서 퍼센트 고쳐도 되는 거야. 이해가? 이해가? 근데 얘는 더 간단한 게 백분율 물어봤지. 백분율이 뭐야? 비율 곱하기. 백분율이 뭐야? 비율 곱하기. 누구의 백분율 묻고 있어? 여학생이지. 기준량이 뭐야? 반 학생 수지. 몇 명이야? 40명이지. 비교하는 양이 누구야? 19 여학생이지. 맞아, 안 맞아? 비율이 얼마야? 40분의 19지. 여기다 뭐만 곱하면 돼? 100만 곱하면 되지. 그럼 뭐 나와? 100분율 나오지. 공식 외우고 질문하는 거야, 지금? 둘 다? 백분율이 뭐야? 비율 곱하기 100이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한 거. 이해가? 공식은 내고. 그럼 더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한 거. 민영아. 네. 이세야. 아까 선생님 좀 답답하듯이 좀 짜증내듯이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내일 쯤도 잠깐만 생각을 해줘봐. 네네네 하고 넘어가면 안 돼. 뭔 말 하는지 알겠냐? 그거는 미안. 선생님 미안. 근데 강의 듣고 다시 한번 고쳐보고 못 끝내. 비율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 영어 선생님 어떻게 꼬셨는지 얘기해 줄지. 굉장히 집요하다고. 이대로는 안 돼. 못 넘어가. 비율. 30문항. 30문항. 그때 뽑아놨던 거 더 줄 테니까 그거 숙제서 갖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강의 듣고. 알겠죠?